그다음에 다섯 번째 목차 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 규칙과 운송인입니다. 자, F규칙하고 C규칙에서는 F규칙에서는 매수인이 운송인을 보내고 C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물품을 선박에 적체하거나 또는 FAS의 경우는 선측에 적체하겠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운송인 인도 조건에서는 운송인에게 교부해서 물품을 인도하는데 이런 경우에 운송인이라고 하는 게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그때 그 지점이 인도지가 되고 위험 이전하기 때문에 운송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운송 방법 중에요. 우리가 나중에 운송 가서 배울 텐데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수출국의 내륙에 어떤 한 지점이 있고요. 수입국의 어떤 내륙에 한 지점이 있어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운송을 하는데 내륙 운송을 해서 뭐 해상 한국까지 가서 해상 운송으로 해상 구간을 가고 그다음에 목적지에서 또 내륙 운송을 해서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공항을 통해서 항공운송으로 이렇게 주운송 구간을 가는 경우도 있겠죠. 복합운송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체의 구간을 복합운송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송인이 전체 구간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복합운송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인 인도 조건에서는 운송인이 누군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복합운송에서는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니까. 근데 인코텀스 2020에서는요, 이 복합운송이라는 개념을 통운송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문을 쓰신 분이 복합운송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통운송이라고 하는 True Carriage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 이 통운송은요, 복합운송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이론 공부를 할 때는요, 통운송하고 복합운송을 사실 구분해서 보거든요. 나중에 운송 쪽에서 우리가 통운송과 복합운송을 비교하는 이런 내용들도 볼 겁니다. 그런데 인코텀스 2020 소개문에 나오는 통운송은 그냥 복합운송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 뒤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뭐 이제 그 문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상 운송만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예컨대 물품이 후속하는 해상 운송 해양 운송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강호 운송이나 연안의 피더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때는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강호라는 게 뭐 무협지 생각이 좀 나는데요. 강과 호수라는 뜻입니다. 내륙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내륙에 있는 그러한 뭐 내수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운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데서 운송하는 내륙 운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국가 안에. 그 다음에 피더 운송인 또는 피더 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피더. 피드가 공급하다라는 뜻이죠. 피더가 공급해주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부산항이 가장 큰 항구인데 부산항 옆에 이제 작은 항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항구에서 이제 그 국제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 근처의 작은 항구에서 작은 배로 부산항으로 물품을 일단 운송을 한 다음에 부산항에서 본선에 실어가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근거리, 주로 국내에서 이렇게 물품을 운송해서 이 주선박에 물품을 공급해주는 선박들을 피더선이라고 불러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시내버스 타기 전에 마을버스 타야 되는 경우 있죠. 이 피더선이 마을버스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단어의 의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내용 보시면요. CPT, CIP 매매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죠. 매도인이 자신과 운송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위험이 이전된다. 여기서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러한 단계에서 매수인은 최초 운송인에게 관련 운송계약상 물품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매수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매수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매수인은 알 수가 없죠.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 매수인이 그런 운송계약에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자기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통제도 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다 하니까. 그리고 계약 조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인은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고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매도인이 그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위험도 이전되니까 그때로부터 모든 위험을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첫 번째 운송인에 대한 구상권을 갖지 못한 채 그 운송인에 대해서 자기가 위험 부담은 하는데 그 운송인에 대해서 물품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보상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도 없이 물품 교부,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위험을 자기가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CIP 또 CIF와 같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공급해 주도록 하는 이러한 것으로 보완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C 규칙의 본질이 이렇다는 겁니다.